여기는 보스톤.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는 보스톤 서 사장입니다. 저는 손 사장이에요. 저희가 오늘 왜 카메라를 켰냐? 저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보스턴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져가지고 그 상황을 전달해드리고자 저희가 카메라를 켰습니다. 현재 저희는 전체 학교가 다 휴교가 됐고요. 수업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기숙사 애들 다 쫓겨나고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. 네, 그래서 한국인들도 많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요. 최근에 이렇게 마트에 가서 뭐 물건 같은 걸 사려고 보니까 다 이미 다 사재기를 하셔서 외국인들 텅텅 비었어요.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상황이 심각한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아요.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. 그리고 저희만 마스크 끼고 다니는데 막 인종차별도 좀 심하고 오히려 저희가 눈치를 좀 봐야 하는? 맞아요. 이게 마스크 끼는 것도 되게 무서운 게 뉴욕에서 아시안 부부 두 명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총을 쏴서 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한국 사람이 마스크를 안 꼈는데 흑인 여성이 막 폭행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아직은 보스턴에서는 그런 일이 없긴 한데 그래도 조금 무서워요. 마스크를 끼는 게 당연히 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인식인데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90% 이상은 안 끼고 있거든요. 이제 밖에 나가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뿅. 마스크 안 껴. 진짜. 원래 감자가 아예 없었거든요. 아예 없었어요. 위에 없고 양파가 이거밖에 없네. 파스타. 시리얼들도 나는 항상 정이 없어요. 항상 꽉 차 있는 애들인데. 그러게요. 방금 전에 저희가 우버를 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? 어떤 차에 탄 흑인 애들 두 명이 아시안 남자애가 지나가는데 너 중국인이냐고, 이 차이니스?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남자애가 자기 차이니스 그러니까 매치 이러면서 욕하고 갑자기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인종차별이 시작됐네요. 인종차별 진짜 개쩔어요. 진짜 미쳤다. 와, 깜짝 놀라서 찍고 싶었는데 저희도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못 찍었어. 와, 저희가 지금 마트에 왔거든요.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사람들 마스크 한 개도 안 끼고 저희 겁나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는데 너무 눈치 보이고 집에 가고 싶고 추워요. 약도 없고 타이레놀. 타이레놀 그거는 네 그래도 몇 개 있긴 하다. 한 다섯 개? 다섯 개? 없어. 고기를 사러 왔는데 진짜 마스크 저희 빼고 아무도 안 꼈어요. 왠지 우리도 막 빼야 될 것 같은데?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. 왠지 우리가 끼고 있으면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데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생각됐네.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끼고 있어야 합니다. 혹시 총을 맞을 수도 있지만 설정 댓글 좋아요 안 누르면 삐져 하루에 한 번씩 보수동 안 보면 가시가 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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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다, 도다.